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권입니다. 55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실 하나는 시어터룸, 하나는 운동, 하나는 이제 워크인 클로젯. 이렇게 4개 공간을 좀 다양하게 꾸몄는데요. 4개의 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딱 들어와 보시면 이미 영상에서 딱 보여지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떤 공간인지 보여지시나요? 원래 침실이었지만 이 공간이 바로 운동방으로 변신했어요. 뭐 기본적인 마감되는 벽은 벽지하고 바닥은 이제 원목마루 깔긴 했지만 운동 공간이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고무 매트 깔고 여러 장비들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재밌었던 거는 운동 기구들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기계가 하나, 지금 두 개, 한 세 개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는데 고객님께서 러닝머신을 꼭 넣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해가지고 발코니 쪽에다가 러닝머신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매트 밟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러닝머신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도 보고 바로 외부에 있는 이런 조경도 같이 보면서 운동하실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러닝머신 자체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역시나 공사할 때 같이 뭐 이런 시스템 에어컨 각 방별로 전체 다 적용을 했었고요. 올인원 제품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기계 하나 가지고 웬만한 이제 웨이트 운동은 다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많은 분들이 나가서 별도의 운동을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이렇게 실제로 집 내부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장비까지 한번 다 넣어서 이번에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구들, 여기 상체 섹션, 하체 섹션, 그 다음에 유산소 섹션, 바벨이나 덤벨 같은 거 할 수 있는 섹션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도로 굳이 밝아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보시면 간접 조명 정도만 계획을 했고, 보통 이제 운동하면 땀 냄새가 많이 나요, 운동 공간에서. 그게 좀 단점일 수 있는데 그거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전체 공기 순환 시스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천정에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위쪽에.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한 군데서는 외부 공기를 막 넣어주고 한쪽에서는 또 내부 공기를 빨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뭐 황사도 많고 한데 창문 열고 싶진 않은데 공기 순환시키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이제 공기 순환 시스템 적용한 운동 공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공간 봤고요. 두 번째 공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이 중문을 통해서, 집안에 중문이 하나 더 있죠.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간은 좀 재밌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원래는 이 문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다면 뭐 여기에 원래 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문을 보시면 뒤로 좀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한 50cm 정도 뒤로 후퇴시켰는데 이건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면은 뭐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침실입니다. 근데 이 침실 안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오순건축이 갖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 이 공간에 숨겨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조명부터 좀 다뤄볼게요. 조명이 좀 재밌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조명은 이 조명인데요. 요즘 조명을 뭘로 할지 고객님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고 조명 선택하는 단계에서 주백색, 주광색, 전구색 등 다양한 조명의 색상을 고민하시는데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껐다 켰다 할 때마다 그 세 가지의 조명이 다 연출되는 조명입니다. 뭐 방금 맨 마지막 건 보시면 밝기까지 조절이 돼요. 좀 어둡죠. 한 번 더 이제 키면 딱 환하게. 크게 네 가지의 지금 옵션이 있는 조명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방향도 옮겨집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조명 같은 경우 공간에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 현란할 수도 있는데 한번 켜볼게요. 네, 이제 RGB 조명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RGB 컬러가 계속 변하면서 이 간접 조명의 형태를 드러나는데 이 메인 조명을 끄게 되면은 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위치까지 써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정지 버튼 누르면 일정한 색깔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의 컬러를 집안 내부에서 연출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설정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용자가 숙지를 하게 되면은 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메인 조명 하나여도 조도가 다양하게 조절이 되는, 색깔이 조정이 되는 조명을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RGB 컬러의 조명을 써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쪽
보면 이제 침대가 들어갈 공간인데 이 독서등으로 쓸만한 거, 그 다음에 스팟등 별도로, 침대에서 또 쓸만한 조명 등 그 각 공간별에서도 약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는 조명들을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제 국내에서 파는 건 아니고 다 외국에서 직구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고, 고객님께서 많이 서칭을 하셔가지고 좀 이번 현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실은 일반적인 침실이긴 하지만 조명이 좀 특화된 침실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기본적 천정형 에어컨, 그 다음에 공기순환 시스템, 그 다음에 간접 조명, 그 다음에 원목 마루 등 뭐 일반적인 이제 마감재를 동일하게 했고요. 샤시 같은 경우도 전체 다 기본적으로 이중창으로 교체 작업 진행을 했고요. 발코니는 확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현관문을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워크인 클로젯 부분입니다. 한번 이제 이쪽 문을 먼저 열어볼게요. 우선 딱 문을 열면은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개인이 한 명이 들어가서 뭐 옷을 걸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됐죠. 원래는 공사 전 사진을 보게 되면은 벽에서 약 한 30에서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붙박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방을 실은 이만큼 줄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수납장이 있고 이만큼의 방을 줄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내부에 워크인 클로젯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현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어가 기존에는 이 도어가 원래는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워크인 클로젯 같은 아주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축에서 벽의 위치를 집 안쪽으로 쭉 들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쪽 굉장히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면서도 굉장히 좀 뿌듯했던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평범한 방일 수도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뭐 공간을 좀 다양하게 만든 침실이지만 조명과 뭐 수납 공간을 좀 특화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아까 잠깐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인데요. 이 방의 경우는 이제 뭐 런드리 룸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쪽 색전 보시면 누가 봐도 런드리 룸입니다. 세탁기 있고 세탁한 거 바로 옆에다가 건조할 수 있게끔, 또 그 남는 상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다 수납 공간으로 짜서 수납 공간도 최대한 많이 만든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바로 반대편을 보게 되면은 시스템 행거를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가운데에 여러 가지 뭐 장들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 방은 오롯이 이제 드레스룸과 런드리룸, 때에 따라서 워크인 클로젯, 다양한 명칭으로 부를 수 있지만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옷을 관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튼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기존에 창이 있습니다. 조금은 아늑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현재 커튼을 설치를 해놨고요. 이 방의 좀 포인트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실은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살면서 옷을 벗고 빨래할 걸 여기다 내놓고 샤워하러 오고 싶다 하시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문을 통해서 실은 샤워실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바로 뭐 손 씻을 때면 손 씻고 또 바로 옆에 샤워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동선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특별한 세 번째 방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인데 이 네 번째 방은 실은 안방 편에서 좀 다뤘던 부분이라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이곳에 안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체 마감은 전체 다 컬러감 있는 이제 벤자민 무어 페인트 작업을 진행을 했고 벽면 보시면 이제 사선 같은 좀 생동감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했고 바닥재도 보시면은 전체 다 900에 900 굉장히 큰 대형 타일로 바닥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방의 포인트는 바로 시어터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측면에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고 이 스크린 뒷면 이 루버를 뒤에서 열어주게 되면은 뒤쪽에서 굉장히 큰 이제 빔 프로젝트가 벽을 쏘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침실 용도로 잠을 자는 공간이시긴 하지만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시어터룸으로 구현을 해냈습니다. 스크린 설치 작업, 방음 작업, 그 다음에 사운드 설치 작업, 조도 관리 작업 등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을 같이 잘 다뤄가지고 침실로서도 쓰지만 이런 시어터룸으로서 쓸 수 있는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우드 셔터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해서 수납도 하면서 편하게 디자인적인 부분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우드 셔터 뭐 이렇게 이제 내부 조명 같은 것도 빼려면 뺄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조금 특별한 시어터룸을 만들었고, 이제 측면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해서 좌식 공간을 만들고 또한 수납 공간까지 만든 거, 그 좀 자세한 건 안방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그 전체적으로 그 특별한 방 네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일반적인 침실, 뭐 런드리룸과 드레스룸, 뭐 워크인 클로젯이 하나가 된 의류와 관련된 방, 그리고 이 시어터룸, 영화도 볼 수 있지만 방음도 잘 돼 있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침실입니다. 잠자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개의 방을 정말 다 특별하게 한번 구성을 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외부 나가지 않고도 이 공간 안에서 힐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